네, 이쪽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갖고 응원을 해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저렇게 또 야 우리 이쁜이가 또 돌아다닌다고 너무 고생한다고 뭐 여수를 해갖고 뭐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고맙고 감사해갖고 몸들 바를 모르겠네. 어찌했을지 모르겠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은 11시에 일요일은 10시부터 여러분들 6시까지 만나뵐 예정입니다. 요즘에 정말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요즘에 많이 풀렸죠? 스트레스 좀 말끔하게 풀어보시고 힐링하시라고 그것도 소요산에 정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아무쪼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불러드린 노래는 우리 모종의 씨의 인생이란 노래인데요. 참 노래 가사가 좋더라고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리고 또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300년을 사나 1000년도 못 사는 인생. 진짜 오늘 하루 내일도 모르는 인생을 바둥바둥 아둥바둥 돈이야 뭐야 막 긁어 모아갖고 막 어찌했을까나 막 머리빵 막 쓰갖고 막 이 머리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저희의 얘기 듣고 또 품바공연 보시면서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거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제가 인생 시리즈 자 우리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곡 준비됐으면 주세요. 그렇지. 야 자연뽕이네. 박수가 자연뽕으로 나오네. 분위기 너무 좋다.
기분 너무나 좋네요. 내일 곧달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인생 시리즈를 보냈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을. 어머나. 어떡하면 좋죠. 어머 표정 관리랑 저기 목소리 관리가 안 되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께 말해야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노래 한 두 곡 부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아유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은하 씨 있죠? 이은하 씨. 이은하 씨가 정말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이은하 씨 좀 오래된 노래지만 당신께만이라는 노래 한번 더 띄워드리고 신명남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몸뚱이도 한번 풀어봐야죠. 아, 목이 또 이제 살살 갈라고 이제 말라고 하네. 이제 가시려고. 아 그렇지. 저요 이런 여자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양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저 아까는 보니까 막 운전 연습을 하더니 어떻게 직방으로 와버리네. 아니 한 바퀴 여기 좀 갔다가 와봐요. 나도 사랑 좀 한번 해보게. 그렇지.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직진, 직진, 직진. 어디가? 나한테 뺏긴다. 자, 빠꾸, 빠꾸, 빠꾸. 빠꾸, 빠꾸. 그렇지, 그렇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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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땡크. 아이고, 이지랄이야. 또 말 안 듣네. 또 말 안 들어. 괜히 시켰네, 그냥. 얌전히 오는 거 말아야지, 그냥. 세상에 저 이런 여자예요. 요즘에 시대가 변해갖고 이렇게 팁도 이렇게 받네. 그냥 노래비도 대급박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아이고 말도 잘 듣네. 뭐요? 사랑합니다까지 봤어 내가. 동네 오빠 동네 오빠 아유 나 미치고 싶어. 연습도 안 했는데 동네 오빠를 또 하라고. 아이고 또 뺏기기 전에 빨리 아니 막 도망간단 말이야 뻑하면. 오늘 성공했네 그래도. 아유 이 감독님이 잠깐 한눈 파세요. 내가 잽싸게 다 뺏어버렸네. 자 동네 오빠 신청곡 들어왔는데 그거 조금 있다가 옆집 누나랑 합정에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미연이 그냥 동네 방네 동네 오빠야 다 꼬드겨 나갔고 그냥 미치겠다. 벌써 그냥 다 접수를 해놔가지고.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노래로 해갖고 이번에는 제가 저기 좀 주세요. 아, 그 노래 이제 저기 막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찔레꽃하고 그거 좀 주세요. 예, 장구를 하나 주시고 예 저도 이제 장구도 한번 치면서 노래 한 거 불러드릴게요. 예 사실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 예, 헤드를 끼고 할까요? 아 예 헤드를 주세요. 헤드를 예 헤드를 주세요. 이렇게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수들은 봐봐요 노래 세 곡 부르고 장윤정 씨 같은 경우 노래 세 곡 부르고 한 3천만 원 받아갖고 가. 요즘에 송가인 씨 섭외가 불가능이고 임영웅 씨로 해갖고 뭐 영탁 씨로 해갖고 다 섭외가 불가능하대요. 그분들은 두 곡 세 곡만 부르면 몇 천만 원씩 받고 가는데 우리 저 같은 사람은 나와갖고 노래를 한 100곡은 불러야 돼요. 그치 언냐? 100곡은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목구멍이 다 상해가지고 막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지. 노래가 안 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게다가 주둥이가 안 되니까 몸뚱이로 오디오가 안 되니까 비디오로 한번 노는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찔레꽃으로 해갖고 그것이 뭐죠? 제가 세 곡 정도 해놨죠? 그런 노래로 해갖고 한번 장구도 한번 치면서 신나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래요. 엊그저께가 5월 1일인가 싶었더니 벌써 마지막 주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둥지를 튼 지도 벌써 2주째가 되는데 아무쪼록 정말 계절의 여왕, 실력의 여왕 5월달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행복해보시고 웃음꽃 활짝 피시는 나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준비됐으면 2번 네네 아유 잘 나오네. 하나 둘 셋 잘 나와요. 하나 둘 자 신나는 노래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해갖고 예, 마이크 좀 조금 맞춰주세요. 노래로 해갖고 장구를 치면서 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요 얼마나 잘하나 뒤에 계시는 분들 자가 뭐하나 도대체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째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고 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신다면 한강이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부터 갑니다.
소리라고 했습니다. 땅의 소리고요. 뭐 땅에다가 우리 언니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시는 사업 잘 돼보고 혹여라도 수험생을 된 학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길 바라겠고요. 혹시 땅을 샀으면 그 땅은 그림에 또 확 해서 돼갖고 땅값 빡빡 오르고 혹시라도 새를 키우면 봉황이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게 되면 효녀를 낳게 되고 아무쪼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양다리가 장구를 좀 치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요 노래를 잘하면은 진짜 가수가 됐는데 노래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각 우리 요거 역가위를 들고 한번 역가위를 들고 노래를 한 곡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대한민국 국민가요죠 국민가요 우리 아파트란 노래를 가지고 역가위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요거는 가위 역가위 춤하고 노래는 이왕이면 박수를 받고 한번 시작해보려고. 왜냐면 갑을 박수 요거는 잘한 어머나 잠시만요 이게 왜 웬일이냐 요 갑은 그냥 통나듯이 담비는 담비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역가위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오빠야 내가 계속 역가위 칠까?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치면 계속 알았어 잘 들었죠? 나 계속 역가위만 칠래 예? 역가위만 계속 칠래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역가위 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사실 이게 역가위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로부터 전해 들어오는 여기 역가위 비록 쇳덩어리지만요 한 가지는 소리를 옛날부터 그랬대요. 이렇게 미나에 보면 이렇게 옆판 들고 역가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소리를 내갖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또 한 가지는 엿을 자르는, 엿 자르는 도구로도 썼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 세 소리를 잡으러요. 안 좋은 모든 애구는 갖고 간다고 했습니다. 무당들이 굿해 봐요. 막 깽가리 치고 징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 좋은 애구를 모두 갖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 소리가.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제가 향단이가 역가위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안 좋았던 모든 애고는 이 미쳐나 향단이 각설이에 역가위 속에 몽땅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자라나르면서 가물 박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얼마나 똑똑하냐고 물어보려고 제가 지금 역가에 주고
아이고 주로다. 여기까지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이유를 아시는 분?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엄마 나 우리 이뻐언니 잠시만 볼일 좀 보고 올게 빨리. 아유 가서 제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어머나 고맙습니다. 어머 여기라고 이쪽에 물이 좋네. 또 볼일 없나? 이유를 아시는 분? 제가 왜 이러겠어요? 예? 먹고 살라고? 맞았어. 우리 오라버니 말이 딱 맞네. 그냥 먹고 살라고. 목구멍이 포도층에서. 제가 왜 이러냐면, 여기 소유산에 계신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 몽땅! 연맥이로 왔습니다. 아니, 이런데, 이 연맥이로 왔다니까 아무도 박수를 안 치네. 연맥이로 왔습니다. 박수가 나올 때까지 태극방 못 들을 것 같아요. 연맥이로 왔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겠어. 저분들은 뭐냐 치약이고 뭐 칫솔이고 다른 거 뭐 팔아서 살고요. 우리 단장님은 몸뚱이 팔아서 살고 저는 옆 팔아서 먹고 살아요. 제가 오늘 솔직히 여기 소유산에 오신 모든 분들 몸땅 연맥이로 왔습니다. 여 잠깐 먹어도 되죠? 여 잠깐 40분 한 개에 3,000원 기분 좋다 두 개에 5,000원씩 모시고 기분 좋다 네 개에 10,000원씩 모시겠어요. 매일같이 뭐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옆 사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이가 틀린해서 못 먹는데 저희 틀니 예 틀니에도 드실 수 있는 호박엿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디 영화 구경을 가도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잖아. 그렇죠? 여기서 꼭 먹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하시는 분 그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희 단원들이 살짝 돌 때 그냥 너무 열심히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여신 싫다 그런 복분자도 있어요. 엿 하나 사실 거죠? 사주실 거죠? 주머니 빨리 주머니 어머 우리 언니 엿 사시는데 나 빨라 주머니에서 돈 좀 꺼내갖고 딱 흔들어봐요. 요거 택배 서비스로 바로 킥 서비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가게도 3,000원 두 가게 5,000원씩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가게 10,000원씩 보십니다. 자 모두 엿 먹자. 자 엿먹자 빨리 여기 외쳐 차단
어떻게 여성들이 그냥 다섯 개 갖고 나가고 하나도 못 팔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요. 여 사신 분. 여 사신 분이요. 한 다섯 분밖에 안 계시네. 여 사신 분이요. 여 사신 분. 본장 다 봤으니까 빨리 직구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삐져갖고 진짜 가려고 그러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욕 먹고 싶어서 드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부모 가게를 가봐요. 어디 가서 사탕을 사고 10만원어치, 2마트, 3마트, 5마트, 6마트 가봐요. 20만원어치 물건을 사서 누가 노래한 거 불러주나. 그냥 열심히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쁜이, 우리 마음이, 아니, 우리 분만이, 우리 미연이 분만이 가시면 나는 여성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뭐, 복분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기 동네 오빠 연락, 우리 오빠야 도망가버렸다. 조금 이따가 동네 오빠 보내드리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녀 한 거 보내드릴까요? 미녀? 미녀 한 거 보내드릴까요? 미녀? 미녀 한 거 보내드릴까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예? 네? 미녀 한 거 보내드릴게요. 자, 가자. 네. 그러면은 제가요, 솔직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라는 거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이벤트를. 이벤트란 어떤 거냐면 무대에 올라가면 각설이 30분씩 동안 하는 각설이, 아니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경로잔치 이런 데 가서 공연하는 각설이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는 이렇게 참 미녀를 잘 못해도 미녀를 되게 사랑해갖고 미녀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상골짜기 가서도 미녀를 불러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랑도라는 데를 진짜 3년 동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청년회장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에요, 80. 80이 청년회장님이에요. 노인회장님이 90이에요, 연세가. 그래서 한 해 가면은 이렇게 계셨던 분이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막 이러고 계셔. 그래갖고 제가 미녀한 거 불러드릴게요. 재팽이를 탁 들고 어떻게 하냐면, 야야, 차라, 차.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해달래. 진짜예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 것은 좋은 곳인데, 너무 이렇게 잊혀져 간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미녀, 창부 타령으로 해서 우리 뱃노래까지 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한 곡 갑니다.
직업이 이 시간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강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쁘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옷도 많이 팔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꽹가리 하나 갖고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거 있을 거예요. 15,000명이라는 거. 예, 그 노래 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같은 직업 어떻게 보면 좀 손가락 받는 직업이죠. 손가락 받는 직업은 요즘에 좀 시대가 좀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보고 거지, 물론 거지의 뜻은 너무너무 좋아요. 거지란 클 거에 뜻지 알지 해갖고 큰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지닌 사람 이런 뜻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품바라고 해갖고 정말 이렇게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못 부르는 노래나 맞추더니 나불나불대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비도 주시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정말 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높이를 정말 낮춰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생각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게 젊은 사람들만 보면은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아름다운 젊음은 진짜 자연적인 현상이래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하지만 아름다운 노년은요 정말 그거는 한 폭의 예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요. 진짜 한 살 한 살 더 드셔가면서 나 나이 먹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 나이가 오늘이 정말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그냥 소리도 내시고요. 박수도 좀 쳐주시고 흥념에 일어나서 엉덩이도 좀 흔드시고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현단요. 철딱선이 공연단에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거 하리춘명이라는 노래 좀 오래된 노래지만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곡 더 올려. 어머 잠시만요. 저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강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사람이 이상하죠. 뭐 너무 힘들어갖고 막 쓰러져서 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응원비를 주시면 제가 힘이 풀풀 나요. 어떡하면 좋아요. 힘이 풀풀 나갖고 나 저기요. 잠시만요. 나 한 시간 동안 더 할래요. 한 시간 동안. 힘이 풀풀 나네요. 자, 가자. 자, 갑니다. 내가 지랄하고 큰아빠는 그냥 저 인간 저 그지같은 서방을 안 만났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을 텐데 아이고 저도 요 꼬라지 요렇게 생겼어도 요 어머나 우리 승민아 어머나 내가 우리 승민 용돈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뻐라 승민아 사랑해 사랑해요 악수 어, 사랑해 안아주세요 어머나 이뻐라 어머 내 새끼 아유 세상에 용돈을 이모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 이모가 이따가 깎아 사줄게 알았지? 음료수 이쁜 거 사줄게 어 안녕 어 이뻐 아 우리 애기 잘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어머나 세상에 나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이쁜 거 날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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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승민 사랑해. 자, 아, 직업이 진짜 왼수라고. 내가 저 어디 갔냐, 그지 같은 소방. 도망가 버렸는데 내 빼버린 지훈범인 줄 알고. 내가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뭐라 그랬냐면, 나이 아이 모지라.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면, 언니야 내 얘기 들어봐. 남자를 만나서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면 손만 잡아도 안 된대. 왜냐면 손만 잡아도 임신한대. 그 말이 맞아요? 그 말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남자애를 만나면 절대로 손도 안 잡았네, 임신할까봐. 그래갖고 우리 서방을 딱 만났는데 우리 엄마가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 야야, 너 어디 갖고 남자애를 만나서 꼭 손잡아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하면 안 된대. 뭐를 하니까 절대 반스건을 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밤 우리 서방을 딱 만나 둘이 만났어. 내가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를 꼭 들어야지. 내가 손도 잡지 말고 이 반스건도 그렇고 반스건도 절대 풀면 안 돼. 이러고 반스건을 꽉 잡고 있었어. 손도 안 잡고. 아니 반스건을 잡고 있으니까 손을 안 잡잖아. 아 그럼 나 임신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 임신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그래갖고 둘이 딱 만나갖고 그 시기 이제 하룻밤을 딱 잠을 자러 딱 들어갔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왜 안 되니 도대체. 우리 엄마가 반스건을 절대 풀지 말라 그랬더니까 그랬니. 그러더니 막 어쩌고 그럼 저쩌고 그럼 올레길 절골레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반스건을 꽉 잡은데 지랄하고 그날따라 구멍난 반스를 입었네. 그래갖고 이제 그날따라 신세 조진 거 아니오.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구멍난 반스를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내가 신세 이 모양 입고를 안 됐을 텐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구멍난 반스를 입었네. 그래갖고 신세 조졌네. 조졌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지. 어쩌고럼 이렇고럼 저렇게 살다 보니까 맨날 구멍만 반스만 있다 보니까 집구석 가면 새끼가 10명이요. 애를 10명이나 까질러 놨어. 그러니 내가 날씨가 덥거나 뭐 춥거나 말거나 나와갖고 이 10명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미연이 분만이?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저희가 사실은요 철탑선이 공연다라고 철이 없는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정배우 여기 우리 아니 동두천에 소유산에 온다고 저희가 막 입도 맞추고 주둥이도 맞추고 배꼽도 맞췄어요. 우리 여자 셋이서. 그래가지고 난타를 맞췄는데 그거 한거 보여드릴까요? 그거 한거 보여드릴까요? 한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미연이 선배님 요새 너무 많이 매겼나 보다. 다 주둥이들이 달라붙어서 대답이 없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좀 해주세요. 준비 좀 해주시고 우리 셋이서 난타를 한번 시원하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호응이 박수도 좋고 너무 잘한다고 막 호응이 있다 그러면은 셋이서 반스 벗고 여기 올랑 뱉고 임명하는 스트릿 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쇼를 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좀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예 네 네네 예. 복제로 복제 주시고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슈퍼맨이라는 노래를 갖고요. 저희가 우리 여자 셋이서 한번 난타를 한번 쳐 올릴 텐데요. 솔직히 그래요. 막 후드로 맞도록 각자 치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엿장씨 맘대로 치면 되는데 이거는 누구 한 번가 삑살이 나면은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박수도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치지 마세요. 갑을 박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후불 박수.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와 여기 막 연예인이 왔나 보다 뭐지 하고 쫓아 올라올 수 있게끔요. 함성하고 박수 쳐주세요. 알았죠? 잘한다고 하면 잘한다 생각되면 후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